하나님과 이 모인 증인들 앞에서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든지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범사에 참되고 신실한 남편이 되며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 여자에게 자신의 몸처럼 아낄 것을 약속합니까? 네! 이 모인 증인들 앞에서 병들었을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든지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범사에 참되고 신실한 아내가 되며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남자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며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아멘. 이렇게 효주랑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처음엔 몰랐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친구 소개로 우연찮게 이렇게 알게 됐고 저는 뉴욕에 있었고 효주는 샌프란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왔고 그래서 이렇게 효주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낯을 가려서 좀 뭐지? 막 이렇게 서로 되게 어색해 하다가 이렇게 서로가 너무나 다르지만 이렇게 달라서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같이 샌프란에서 살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떨렸고 너무 행복하고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벌써 허니문도 갔다 왔고요. 이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효주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는 그 마음 더해서 정말 행복하게 예나랑 이렇게 셋이서 잘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씨한테 말하는 거죠? 세현 씨,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러 가는데 너무 떨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이 힘든 일들도 많았고 또 많이 아픈 일들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다 잘 우리가 또 결혼식을 치르러 가는데 옆에 같이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짝꿍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자기가 내가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해서 가끔 화를 내고 자기한테 상처도 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나도 노력할게요. 자기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더 잘해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더 잘하고 우리가 가족한테 더 잘해드리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하면서 잘 살아요. 됐어요?